네, 오늘 한국 경제 2024년도 4월 18일자 기사네요. 서방 제재 보란드, 러시아 또 지름길 뚫는다라는 기사네요. 국제 남북 운송 회랑 구축, 이란 인도 연결 7,200km 구출로, 스에즈 운하보다 시간 비용 줄어. 2030년 연간 운송량 3,500만 톤. 낙후된 이란 인프라가 발목. 러시아 13억 유로 차관 제공. 인도 아프간도 새 운송으로 투자라는 기사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무역 제재가 확대되자 러시아가 대한 항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유럽 시장으로 향한 길이 막히면서 이란 및 인도와 협력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인 아시아로 향하는 재단 거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등의 지정학적 불안감까지 더해져서 대한 무역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가 제재가 많아지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 자기하고 같은 파트너인 인도는 중립국이죠. 인도하고 이란이 같이 이제 이런 서방의 제재가 그 있는 그런 걸좀 자기하고 잘 아는 국가를 통과해서 이제 가는 그런 루트인 것 같아요. 스에즈 운하보다 빠른 인스틱 INSTC 인스틱 17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국제 남북 운송 회랑 인스틱 건설 사업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다. 인스틱은 러시아, 이란, 인도를 회원국 간의 운송 협력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7,200km의 길이 복합 운송망이다. 러시아 상트 테레스 부르크는 부르크 모스크바, 이란의 테헤란, 반다르 아바스 차마하르를 연결해 러시아가 아시아로 향하는 길목을 넓히고 있다. 2000년 러시아, 인도, 이란이 구상 협력을 맺은 뒤 2022년 비준 절차를 마쳤고, 2022년 6월 러시아와 인도의 기업이 시험 운송을 시작했다라고 나오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같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경계선이잖아요. 연해주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되면은 북한으로 해서 우리나라 남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저 유럽까지 갈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해서 우리나라도 참 흥분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인스택은 스에즈 운하를 거치는 항로에 비해 운동 시간과 비용을 30 내지 50%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호조건이네요. 운송비가 30 내지 50%를 절반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짧은 거리이면서 시간도 단축되고, 에너지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 등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서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그 동맹들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상황에서 이 운송망은 러시아를 국제무역의 중심에 편입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운송비가 적게 들고 바로 러시아에서 인도로, 이란으로 해서 아시아권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작년 5월 러시아는 이란에서 13억 유로 규모의 차관을 제공해 이란 라슈트에서 아제르바이잔 아스트라까지 철도 연결망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은 상트페레트부르크에서 이란 반다르 아바르까지 화물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다. 중간에 놓지 않고 바로 쭉 그냥 통과한다는 거예요. 푸틴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이 철도로 건설로 남북 노선 전체에 걸쳐 중단 없는 철도 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글로벌 운동 흐름을 상당히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인도나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국이 투자를 하고 있대요. 유라시아 개발 운행에 따르면 인스틱의 운동 운송 능력은 2030년까지 연간 3,500만 톤에 달해 지난해 대비 85%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에요. 러시아, 인도는 물론이고 남아시아, 페루시아만 아프리카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이 노선은 제재를 받지 않아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뭐 그 루트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방 미국이나 서방 세계 동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안전한 루트고 빠르고 직속 절반밖에 운송비가 안 들고. 인도 바이샤르 바우샤르마르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이란 경유 운송망은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유럽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기차로 유럽을 간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바로 러시아 쪽으로 해서 중국 거쳐서 러시아로 가면 바로 육로로 유럽을 가는 거죠. 비행기 타지 않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은 낙후된 인프라가 인스테그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이란이 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나 보죠. 그럼 좀 그거 개인적인 기초 닦느라고 좀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우리나라도 러시아에서 시작된 유라시아 철도가 북한으로 들어와서 남한을 거쳐서 철도가 연결된다는 게 흥분했는데 우러 전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거리가 짧고 유라시아 철도가 개발된다면 한국에서 바로 유럽으로 철도를 러시아 거쳐서 유럽 철도로 직행할 수 있는 교통망이 형성되는 것이죠. 빨리 전쟁이 끝나고 유라시아 철도가 빨리 개발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참 희망합니다. 참 이거 아주 교통 철도망이 이렇게 된다면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 철도 여행으로서 유럽으로 바로 직통하니까 얼마나 그 직선 거리예요. 한국경제 2024년도 4월 18일자 기사. 서방 제재 보란 듯이 러시아 이란 지름길 뚫는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해봤습니다.